고민이 있다면 내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좀 뜨겁게 전부 말해줄게요. 고민 다 빼버려야지. 뜨거운 향지상열의 Love FM 103.5 4시에 만나요. 오빠, 주말에 재벌집 막내 아들 봤지? 재벌집 막내? 아, 걔 몇 살인데? 태진아, 내가 그 저 퀴즈 하나 낼게. 그 벌 중에서 제일 부자인 벌은 뭐게? 그게 바로 재벌이야. 아니, 송중기 배우님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 거기 나오는 이성민 배우님이 회장님 연기를 기가 막히게 했다고. 야, 라떼는 말이야. 그 전원일기 그 양천이 회장님 있잖아. 최불암 선생님이 최고였거든. 아, 진짜 속 터져.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단어. SBS 연예대상 신인상에 빛나는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어허. 네. 문자 왔어요. 김순범님께서 예. 뜨영 태진님 오랜만이에요. 코로나 걸려서 병가 쓰고 누워서 뜨거운 단어 듣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라고. 아하. 아프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로나가 조금 예. 다시 유행이 예. 네,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독감 아니면 다들 그 기운들이 있더라고요. 예예 네. 예. 예, 예. 재벌집 그 막내 아들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혹시 이거 보세요? 저요? 네. 저는 한 번에 저 몰아보려고. 아, 저도? 예, 뜨문뜨문이 아니고 네. 일부러 안 봤어. 네, 네, 맞아요. 워낙 재밌다 그래가지고, 네, 예, 몰아서 보려고요. 바로 어제 종영을 했습니다. 아, 네. 어제요? 네, 이제 네네. 정주행 들어가면 돼요. 재벌집 막내 아들 저도 이렇게 마지막 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네. 기다렸었는데, 예. 가족 정치극을 소재로 한 드라마죠. 마지막 회 시청률은 무려 26.9%. 와. 수도권 최고 시청률은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으로 따 지금 70, 80 나오는 거네. 진짜 엄청난 거예요. 다 본다는 얘기네. 네, 예. 송중기 배우님의 1인 2역 그리고 대기업 회장님 진양철 역할을 맡은 이성민 배우님의 연기가 화제였는데요. 네네네. 거기에 금토일 이렇게 일주일에 3일 방송되는 드라마인 게 신의 한 수였어요. 맞아 맞아 맞아. 덕분에 빠른 전개를 보여줄 수 있어서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어허. 그 우리 그 망 작가도 예, 다 챙겨봤다고 뭐 예, 장난이 아닌가 봐요. 예. 그 재벌집 그 막내 아들 그 뭐 얘기를 하니까 그 지난 저 금요일 날 예 저희 그 저 고정 게스트가 있는데 박휘순이가 예 그 저기 뭐 성대모사 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이따가 한번 들려드리고 예 조민경님 재벌집 막내 아들 하니까 휘순 오빠 생각납니다. 할아버지 제가 순양 살게요. 아 이거 뭔지 아 이거 한번 들어볼까. 네, 네. 이걸 우리가 그 전달을 해야 됩니다. 예 재벌집 그 막내 아들 얘기를 뭐지? 하니까 네. 우리 저 휘순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성대모사 한 게 있어요. 송중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할아버지 2층에 계세요. 순양 제가 사겠습니다. 아 네. 이 뭐야? 박희순이에요. 저는 순양 얘기해가지고 그 저기 뭐야 저 중국 그 순양인 줄 알았어요. 아니 너무 할아버지 제가 순양 살게요. 저는 무슨 그 잘 몰랐어요. 무슨 양꼬치 구이 뭐 이쪽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순양 산다고. 아, 예. 아 약간 표정 모사가 있나 보네요. 어. 그 입을 양옆으로 살짝 이렇게.
끼우하는 표정으로 약간 네네. 이렇게 입술을 짓는 이렇게 올려야 게 되는 네,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 그냥 저희는 음성만 들으니까 네네.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육봉달인데요 뭐 육봉달 네. 네네 자 코너 속으로 예 대표봐야죠 네 예. 핫키워드 TMI 사전 갑니다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죠 36년 만에 월드컵 트로피를 거머쥔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메시를 목말 태우고 관중석으로 향했습니다. 36년 전 마라도나를 똑같이 재현한 모습에 팬들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만든 메시 응원가로 화답했습니다. 메시는 마침내 다섯 번째 도전한 월드컵에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며 모든 분야에서 마라도나를 뛰어넘었고 35살의 나이에 역사상 최고 선수 이른바 고트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오! 네, 12월 20일 SBS 뉴스의 일부를 들어봤는데요.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카타르 월드컵 우승컵을 들고 고향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뉴스에서 많이 봤죠. 와, 네. 네. 뭐 메시가 돌아온 날을 기념일로 또 아르헨티나가 지정했다고 하고 네네. 그 개인 제가 땡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예예예. 막 끌어안고 침대에서 잠자고 어허. 밥 먹는데도 같이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승컵이 어허. 메시랑 같이 너무 귀엽고 웃겼다. 네. 아, 월드컵 좋았습니다. 때문에 참 행복했어요, 그렇죠? 아르헨티나랑 예 프랑스랑 왜냐면 그 거기에서 아주 그냥 빛나게 이렇게 저 승부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 더 빛이 난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약간 메시를 응원하고 네. 또 음바페 앞으로를 축복했던 네네. 네 그랬. 월드컵이었는데 참 그 기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예 외국 사람인데도 응원을 하게 됐어요. 너무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바페 예, 형은 이제 다음에 또 하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울었다니까요. 제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 우리가 뭐 메시한테 받아먹은 게 없는데 네,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예, 네. 감동이었죠. 근데 네. 메시 형이 뭐 지난번에도 뭐 그런 이야기 그 문진을 했지만 상이 어렸을 땐 잘 몰랐었는데 나이를 잘 먹었어요. 상이 좋잖아요. 엄청 착하다고 들었어요. 예, 예, 네. 상이 좋잖아요. 그리고 네. 아르헨티나의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안겨준 메시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지폐에 새겨질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야, 그럴만하다. 메시의 등번호가 10번이라서 1000페소 지폐 모델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1000페소면 얼마야. 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거 갖고 싶다. 한 장 기념으로 갖고 싶다. 아르헨티나 네.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황윤희님께서 메시 짱 멋졌어요. 구창수님께서 메시 우승할 때 너무 기뻤어요. 내기했거든요. 크크. 온 세계 사람들이 메시를 엄청 응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기운이 네. 있습니다. 네. 자, 이분태 오늘 뜨거운 단어 뭡니까?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메시. 그래서 오늘의 뜨거운 단어 우승입니다. 윤태는 그 우승하면 뭐 어떤 게 예, 떠오릅니까? 우승? 저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우승이 아니라 승리긴 하지만 제가 이제 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희 아나콘다가 1승 했을 때 네네. 저 거의 저는 우승한 기분이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저 1승이었지만 저는 그냥 아 이건 우승이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자 지금부터 열렬히들 그 우승에 대한 이 추억들 좀 보내주십시오. 네. 각종 예. 대회에서 직접 우승해본 경험도 좋고 또 인상적인 우승 장면이 있다면 언제 어떤 장면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 된 몇 분을 뽑아서요.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단어는요. 우승. 윤태 어떤 거 준비했죠? 네. 우승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우승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역대 월드컵 우승팀에 대해 알아보자.
1930년 월드컵에서는 우루과이가 우승, 그 이후로 이탈리아가 두 번, 1850년 월드컵에서는 다시 우루과이, 이어서 서독, 브라질, 잉글랜드, 브라질, 서독,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서독 순서로 월드컵 우승을 했다. 1994년 월드컵에선 브라질이 우승을 했고, 1998년 월드컵은 지단이 헤딩으로 두 골을 넣으면서 프랑스가 우승.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간 2002년에는 다시 브라질이 우승했고, 2006년에는 이탈리아, 2010년에는 스페인이 첫 우승을 했다. 2014년에는 독일, 2018년엔 프랑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렇게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총 5번의 우승을 했고, 이탈리아와 독일은 4번, 아르헨티나는 3번, 프랑스와 우루과이는 2번의 우승을 했다고 한다. 와. 윤태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결승전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번 월드컵만큼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제가 거의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응원을 했거든요. 또 왜냐면 본인이 또 직접 그 카타르 다녀왔으니까. 네, 진짜 예. 이 2022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애정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게 가장, 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이 제 기억에 남고, 혹시 기억 남는 결승전 있으세요? 결승전이요? 결승전. 저도 뭐 최근작. 예, 프랑스. 예. 그쵸, 아르헨티나. 그쵸. 네. 예. 야, 이거보다 그 강한 매치가 있었을까요? 아니, 예. 근데 여기 지금 우승을 한 나라들 보니까, 네, 우리나라와 다 싸워본. 그렇죠. 다 한 번씩 경험해 보고 진짜, 네네, 강팀들과 또 승부를 해 봤었고, 2002년 때는 진짜 명승부를 펼치면서 4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저 축구 선수들도 뭐 지금도 뭐 개성이 저기 특이한, 예전에는 콜롬비아의 뭐 살라스라든가 뭐 이런 그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왜냐면 되게 다 개성이 있어 갖고, 네, 다 그 저 나름대로 그 다 캐릭터가 있어 갖고 그 되게 저 인기들이 많았었죠. 예. 축구 잘 차고 이런 거를 떠나 가지고. 예.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에 굉장히 또 빠져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음악 주세요. Amazing. 2022년 올해 최연소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우리나라 인물들을 살펴보자. 올해 6월 세계적 권위를 가진 국제 피아노 경연대회인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한민국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자는 2004년 2월생, 우리나라 나이로 만 18세인 임윤찬 군. 대회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결선, 6명의 결선 진출자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결선에선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했는데, 뛰어난 연주로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올해 8월에는 미국 프로골프 PGA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한 대한민국 신인이 등장했다. 2002년생으로 만 20세인 김주영 골퍼. 역대 한국인 골퍼 중에서 최연소 우승자인데, 미국 프로골프는 통틀어서 2위에 올랐다고 한다. 김주영 선수는 윈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2개월 만에 두 번째 우승을 했는데, 타이거 우즈보다 6개월 빠른 나이에 기록한 2승이라고 한다. 저희가 이 집 아래 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와, 네, 감동스럽다. 와, 아니, 와. 이 지금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찍힌 것 같은데. 야, 임윤찬 실렸네. 군. 네, 예, 실렸어, 와, 실렸어. 장난 아니에요. 야. 몰입해 있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완전 그냥 빠졌네. 네, 그 김지영 선수는 엄청 앳되지 않았어요. 와, 완전 베이비네. 네, 완전 귀여워. 내가 장가 갔으면 이런 아들이 있을 텐데. 아이고, 세상에. 야, 만으로 하면 18살이네. 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정도로 뛰어난 선수입니다. 진짜 베이비인데. 아하. 네네. 가만 있어봐. 지금 뭐 나이가 얘기 나와서 그런데, 윤태는 그, 네, 학교 다닐 때 뭐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는 진짜 공부 무용 뭐 그냥 이렇게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전 딱 진짜 제가 무용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 무용 교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교육자의 꿈을 꿨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거에 되게 빠져 있었던 학생 때는 뭐 그거에 계속 선생님. 네네. 네. 빠져 있었습니다. 이현덕님이요. 축구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사내 축구팀이 있어서 다른 회사 축구팀이랑 대회를 하곤 하는데요. 저희 팀
축구팀은 매일 지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맥주 빨리기 마시기 대회에서는 우리 축구팀이 우승했어요. 축구는 더럽게 못하는데 맥주는 빨리 마셔서 우승을 해보긴 하네요. 야, 이 뭐 맥주 빨리 마시기 얘기하니까 지금이야 뭐 그 없어졌지만 뭐 예전에 그 뭐 독일식 그 맥주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돗물처럼 이렇게 틀어서 먹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한 2만씩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거 누가 빨리 먹냐 뭐 이런 것도 했고 뭐 하마도 아니고 그렇군요. 예. 이상기님. 네. 우승 얘기하니까 얼마 전 야유회에 가서 부서별 족구 시합에서 우승을 했던 게 생각나요. 그때 참 기뻤는데. 왜냐면 상금이 200만 원이었거든요. 세네. 세다. 예. 네. 자, 윤태 이쯤에서 예, 퀴즈 좀 가죠. 네, 네. 퀴즈 보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골프 레전드 박세리 선수 다들 아시죠?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 우승을 차지했을 때 골프화와 양말을 벗고 맨발로 해저대에 들어갔던 장면이 아주 유명한데요. 아, 그때 발 보셨죠? 그렇죠. 네, 애국가에도 나옵니다. 이 장면. 네네. 네. 그렇다면 이 장면이 등장한 골프 경기는 몇 년도에 있었을까요? 녹색 창에 박세리 우승 다섯 글자를 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정답과 함께 우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연도 봤습니다. 열렬이들이 각종 대회에서 직접 우승해본 경험도 좋고요. 인상적인 우승 장면이 있다면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문자 소개된 몇 분을 뽑아서 커피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자, 저희는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올게요. 네, 체리필터의 네. 올이 날답니다. 앞머리가 괜찮아졌어. 아니 조하나도 그렇고 항상 앞머리를 다 두분다 앞머리가 부시시해. 자, 있겠습니다. 하나 둘셋 뭔가 세 개만 더. 자, 있겠습니다. 하나 둘셋두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마지막 수줍게 너무 자연스럽네요. 수줍게 내미. 하나 둘 셋 네.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세상에 윤태진 아나운서 예 2부 시작합니다. 예 네. 문자 왔어요. 네 박근우님 윤태 하이 오늘은 줄무늬 안경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요즘에 그 저 전용록형 그 안경이 유행이에요? 어떤 안경이요? 전용록형. 전용록형. 불티. 불티. 아, 종이야. 전용록 선생님. 예, 예, 예. 아, 형님이 예전에 이 뭐 잠자리 불태라 그래가지고 이게 신호등만한 거 많이 쓰고 다녔거든. 아, 그렇구나. 예전에 그 저희가 그 뭐 눈도 안 나쁘면서 전용록 형이 이 안경 쓴 게 이게 멋있거든. 그러니까 괜히 눈 나쁜 척 해가지고 저거 많이 쓰고 다녔지. 그렇구나. 잠자리 불태라고 해가지고. 아, 엄청 알이 큰 안경이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동그랗고 큰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네. 네. 앞서 내드린 이 퀴즈요. 네. 대한민국 네. 골프 레전드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 우승을 차지한 경기 골프화와 양말을 벗고 맨발로 해저드에 들어갔던 경기는 몇 년도 경기일까요가 문제였는데요. 네네.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0927님 박세리 검색해 봤어요. 1998년 US 여자 오픈 경기입니다. 네네. 이때 그 박세리 선수하고 박찬호 선수 없었으면 힘들었죠. 맞아요. 네. 0026님 정답 1998
98년도입니다. 제가 고2 때였고요. IMF 때였었는데 박세리 선수의 역전 우승으로 힘이 됐었죠. 학교에서 응원하면서 소리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하, 아까도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 야 박세리 선수 그 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죠. 맞아요. 네, 와. 저는 이때 골프를 아예 모르던 되게 어린 적이었는데 그럴 수 있죠. 그 당시에만 해도. 근데도 예. 이 경기가 기억이 나요. 진짜 막 다 같이 가족들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주현성님. 1998년 IMF 때요. 아침에 출근 시간을 보고 출근한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국민 모두 슬픔을 견디고 행복했어요. 맞아, 지금 맞아. 봐도 감사하고 짜릿한 장면입니다. 네, 큰 네. 선물이죠. 예. 네. 태진, 정답은요? 네, 정답은 1998년입니다. 자 커피 모바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지금부터는 네. 열렬이들이 보내준 우승과 관련된 사연들 한번 만나볼게요. 8300님 우승하면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와 봉다리 이봉주 선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황영조 선수가 일본 선수를 제치고 역전할 때 대한민국 만세를 크게 외쳤었고 이봉주 선수가 가장 높은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도 물개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가만있어 봐. 황영조 선수가 1992년 네 바르셀로나 네. 대회에서 예. 금메달 땄고 네네. 그 다음에 4년 뒤에 애틀란타 대회에서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아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예. 네. 그리고 2001년 105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1951년 함기용 선수에 이어서 한국인으로서는 51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아 보스턴 마라톤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아, 네네. 진짜 우리나라를 정말 알린 선수들이죠. 예예. 네, 예. 애국자시죠, 애국자. 네네. 네. 그리고 3000님 저는 롯데자이언츠 팬입니다. 부산 사람의 한결같은 소원은요 롯데자이언츠의 우승입니다. 1992년 마지막 우승 이후로 아직 찾아와주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에도 응원할 겁니다. 꿈은 꼭 이루어지는 거 맞죠? 세리라! 세리라. 네. 좋네요. 네. 1002번님이요. 네. 네. 우승과 윤태진 아나운서 하면 FC 아나콘다의 첫 승이죠. 아, 아까도 예, 우승 이상이라고. 네. 항상 패배했던 FC 아나콘다가 승리하는 걸 보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1년 만에 첫 승이라니. 저도 예전에 체육을 너무 못해서 항상 남들보다 뒤쳐져 있다가 방학 때 꾸준히 노력해서 그 다음 학기는 농구 시간에 제가 다 짱 먹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운동도 조금 그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게 확실히 있는데 예, 근데 예. 또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노력을 하다 보면 네네. 결국에는 본인이 목표했던 그곳에 도달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게 공 가지고 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공 가지고 하는 거 동그란 거 갖고 하는 거를 잘 못해요. 아. 그러니까 힘쓰고 이런 건 좀 꽤 하는데 지구력도 좋고 공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노력하면 뜨영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네. 했으니까. 네. 50 중반에요. 그럼요.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네, 예, 예, 네.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6530님, 윤태랑 뜨영도 야구 좋아하시나요? 올해 한국 야구 KBO의 전무후무한 기록이 나왔는데요. 바로 우승팀 SSG 랜더스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정규리그 개막일부터 종료일까지 1위를 한 번도 뺏기지 않았다는 와, 거예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네. 개막 10연승을 할 때부터 심상치 않더니 창단 2년 만에 이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130년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다섯 번만 나온 기록이라고 하니 더 뜻깊네요. 그래서 전 올해 우승이라는 키워드 하면 SS 랜더스가 떠오릅니다. 하고. 저는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정근우 선수하고 그 추신수 선수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네. 분명히 그 타이틀 그 메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아 그렇죠. 확실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마인드부터 다르고 노력 아유 엄청납니다. 네. 배틀을 몇 번 지금도 저 흔드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지금도 그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진짜 엄청나게 많이 지원 팍팍 해주시고 네, 이래서 네, 이 선수들도 네네. 팬들에게 보답을 한 것 같습니다. 기살려주는 거죠. 네. 예, 예. 2221님 어느 대회나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우승컵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맞아.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농구 선수가 대회 우승을 해서 우승컵에 뽀뽀하는 장면을 봤는데 전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다음 생에는 꼭 저 우승컵으로 태어나야겠다. 아하.
사람으로 말고 그냥 웃음컵으로. 웃음컵. 야, 그 당시면 무지원 선수나 뭐 문경은 선수 왠지. 그렇구나. 아이고야. 워낙 그 저 뭐 팬들한테 인기가 많았으니까. 네네. 네, 네. 예. 자, 노효진님, 20대 첫 직장에 다닐 때 신입사원 장기 자랑을 했는데요. 적극적인 부팀장님 덕분에 저희 팀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막춤 스타일로 바꿔서 코믹하게 췄거든요. 퇴근하고 한 시간씩 한 달 동안 연습해서 무대에 섰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그래도 연습을 열심히 해서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그 결과 장기자랑 우승 상금으로 30만 원도 받았었죠. 추억 돋네요. 예전에 진짜 장기자랑 이런 거 참 많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없죠. 이제는 그립죠. 네, 모이기도 예. 좀 쉽지 않아서. 맞아. 네, 네. 그리고 이달현님께서 네. 아까도 롯데 얘기가 나왔지만 우승하면 한국시리즈 무세팔 최동원 선수가 기억나요. 롯데와 해태 한국시리즈 7경기 중에서 혼자 4승을 한 최동원 선수. 부산 구덕운동장에 최동원 동상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얼마 전에도 그 저 꼬꼬모에서 이제 그 최동원 형님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이고 되게 감명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그 CCTV에서 이제 이렇게 그 어머님 모습이 이렇게 그 잡혔는데 이렇게 최동원 선수 이렇게 그 동상에다가 손 얹어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네. 아유 너무 짠하더라고요. 예예. 잊지 네. 말아야죠. 맞습니다. 예. 8036님 K본부 라디오에서 현영 성대모사로 주간 1등 해봤어요. 우와, 김상중 성대모사를 제치고 제가 한 현영 언니 성대모사가 우승했죠. 태어나서 처음 1등 해본 거예요. 윤태도 성대모사 하는 거 있나요? 와 대단하시다. 윤태 뭐 돼요? 현영 송도 사는데. 와, 예. 아니 전 성대모사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 개인기 없는데. 예. 뭐가 있나요? 네. 뭐 없어요 시도? 혹시라도? 시도해본 거? 누구라도 한번 해봐요. 저는 저기 되죠. 안성기요.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요거 하나. 유일하게 이거 하나.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다 돼 이거는. 예. 조성모도 돼. 툭하면 망하니만 바라보겠네. 뭐? 네, 네. 이혜린님. 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주최한 요리대회에서 우승한 게 생각나네요. 면 요리 대결을 했는데 꽃게 그라탕에 면을 넣었거든요. 근데 감격스럽게 제가 우승을 했잖아요. 과정은 힘들지만 1등 하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일단 뭐 상장 받으면 좋죠. 맞아요. 예. 네. 유혜영님, 우승 얘기하니까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희 친정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손주 함선우랑 이름이 많이 비슷하네. 꼭 내 손주가 우승한 것처럼 너무 기쁘다. 황선우 선수 얼굴도 잘생겼고 운동도 잘하고 저도 엄청 응원합니다. 이게 그거 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이름이랑 예, 비슷하면 더 정가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배구 선수 중에 예전에 뭐 야생마 라고 해가지고 이상열 선수라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냥 저희 뭐 응원하는 거죠. 자기랑 이름이 똑같으니까. 태진이는 요즘에 야구 선수가 있더라고요. 아. 이태진 선수는 맞나? 아무튼 하여튼간 노래방도 태진. 있고. 그렇죠. 노래방도 있고. 네. 예. 9273님 여수 여행을 갔는데요. 여수 돌산 갓김치 축제를 하는데 막걸리 빨리 마시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자랑스럽게 1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품으로 갓김치 5kg을 받았네요. 나중에 트림이 너무 올라와서 죽을 뻔했어요. 아니 여수 얘기하니까 그 여수에 그 되게 그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혹시라도 뭐 엽전이 이제 그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한 1박 정도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좋아요. 예. 좋더라고요. 네. 예, 뷰가 좋아요. 뷰가. 네. 자, 예, 태진. 예. 네. 일단 소개된 분들에게 몇 분을 뽑아서 커피 모바일 쿠폰 챙겨드릴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승과 관련된 특이하고 재밌는 토픽, 뜨거운 토픽 만나보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죠. 네, 싸이의 챔피언 들을게요. 자, 윤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근우님. 예. 네. 네. 아까 최동원 선수 84년 한국시리즈 상대팀은 해태가 아니라 삼성입니다. 최동원 선수는 84년 혼자 4승을 기록해 우승시켰는데도 시리즈 MVP를 못 받았다는 게 아이러니죠. 라고 이렇게
수정해 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최동원 네. 선수가 그 롯데 유니폼이 누구보다도 잘 어울리는데 이제 삼성으로 또 뭐 그 트레이드가 됐었죠. 뭐 선수협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네. MVP가 7차전에서 역점 석점 홈런을 친 유두열 선수였다고 해요. 아 기억나요. 예, 대타로 나와가지고. 대타 맞아, 역점 맞아, 석점 맞아, 홈런이면 맞아. 좀 크기는 하네요. 네. 임팩트가. 네. 자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우승과 관련된 토픽 예, 시작해보죠. 네. 우승과 우승에 관한 뜨거운 토픽 살펴보겠습니다.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우승의 법칙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90년 넘은 월드컵 역사상 타국 감독이 맡은 나라가 우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징크스는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월드컵 우승국 감독은 매번 자국 감독, 첫 대회인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우루과이 알베르토 스피치 감독을 시작으로 대회 직전 대회인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승국 프랑스의 디디에 대샹 감독까지 모두 그랬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월드컵 징크스로 유명한 개최 대륙에서 우승국이 나온다는 속설. 이건 몇 차례 예외가 있었습니다.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남미 국가인 브라질이 우승의 징크스를 깼습니다. 이 징크스는 2000년대 들어서는 개최 대륙이 유럽이나 아메리카가 아닌 대륙으로 바뀌면서 여러 번의 예외가 생겼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선 브라질,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선 스페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선 독일이 우승을 하면서 개최 대륙이 아닌 나라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야. 이렇게 보면은 네네. 이거는 징크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예외가 생겨가지고. 야 다른 나라 사람이 이 감독을 맡아가지고 야 우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와 없네. 이거는 진짜 신기하네. 아니 그래서 더 기쁨이 클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네네. 네. 예. 자 다음 뜨거운 토픽도 알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개최된 한 미인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참가자가 우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미국 미인대회 100년 역사상 최초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1월 10일 미스 그레이터 대리 2023 대회는 트랜스젠더인 브라이언 응우안을 최고의 미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대회는 1987년부터 시작된 미인대회로 우승자는 $7,500 한화로 약 990만 원의 장학 금을 받게 됩니다. 학업 적성, 재능, 성격, 지역 사회 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17세에서 24세 사이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대회의 취지인데 트랜스젠더의 우승이 적절한지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응원에게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다고 하네요. 네, 일단 정말 축하할 일이고, 네네. 네, 어쨌거나 뭐 다른 분야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야 네네.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예. 네, 뭐 반응이 엇갈리긴 했지만 뭐 저 응원한다는 예 댓글도 되게 많았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윤태 함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요 우승이었습니다. 우승과 관련된 문자 좀 예, 더 보죠. 네 0214님 고등학교 때 양궁 선수였는데요. 전국에서 최약체인 저희 팀이 간신히 턱걸이로 예선을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기적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단체전 우승을 했잖아요. 이야 선수 시절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이네요. 지금은 회사원이 되어 추억으로 남았어요. 엄청 야. 좋은 추억이시네요. 어마어마한 일이네. 이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저 보면은 되게 차분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 집중력도 엄청 뛰어나시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조유리님 전 완전 내성적입니다. MBTI 극 I인데요. 대학교 시절 노래로 축제 노래자랑 우승한 적 있어요. 내성적인 제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럼 무대에 올라갔을 땐
또 다른 거니까. 오요, 진짜 신기하다. 재능을 또 뽑낼 때는 그 이형으로 돌아서시는군요. 어허. 네, 기쁨님. 아, 오랜만이네, 요 이름 기쁨. 예예. 예. 우승을 생각해 보면 전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매번 가위바위보로 하는 건 다 우승을 했었어요. 두 분은 가위바위보 잘하시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보는 라디오. 네. 자, 가위바위보. 아니 왜 안 보였어? 안 보이는구나. 제가 빠를 냈습니다. 제가 예 가위 냈어요. 네, 예. 네, 제가 졌어요. 한 번 더 가위바위보. 또 졌어. 아하, 또 이겼어요. 주먹으로. 마지막 가위바위보 보 이겼다. 아하. 네. 그래요. 네네. 자, 다음 주 뜨거운 단어 뭐죠, 윤태? 네. 네. 다음 주 뜨거운 단어. 네. 1월 2일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다음 단어는 달력으로 준비했습니다. 뜨상 인별그램 sbs.hot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와서 단어에 얽힌 사연 남겨주세요. 네네. 그리고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LAOE에 영상감독 오감독이 찍어주신 4K 영상도 올라갑니다. 많이 봐주세요. 야, 다음 단어는 이제 달력 얘기했는데, 야, 요즘에 진짜 좀 슬픈 게 달력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맞아. 큰 달력 잘 안 나오죠. 네. 아이고, 맞아. 서운해. 그렇잖아요. 예. 달력 선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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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왔어요. 마지막으로 네. 1336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여왕 김연아 우승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도 그렇고 가족들이 눈물을 펑펑 흘린 기억이 있네요. 시대는 다르기는 하지만 올림픽 하니까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88 서울올림픽 주제가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갑자기. 명곡이죠. 명곡이죠. 예. 잡고, 네. 이게 원래 빌보드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이거 뭐 얘기하려면 좀 기니까. 네. 자, 손에 손잡고 예 들으면서 예 윤태 네. 보내드려야죠. 네. 네네.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예, 고맙습니다, 윤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어. 라이브로 진짜 못하는 가위바위보 못하고. 에러.